네, 그럼 오늘 2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되나요? 네, 잘 되고 있나요? 네. 영도 한개 띄워져 있었네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렉처 노트 20번째 커뮤니케이션 들어갔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리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DSB라는 것을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SSB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이것은 둘다 이제 트랜스미션 할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DSB와 SSB에서 각각 서프레스 캐리어 방식이 있고 또 위드 캐리어 또는 위드 라지 캐리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서프레스 캐리어, 위드 캐리어 이렇게 트랜스미션 방식으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된 가정들이 있었어요. 공통된 가정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 메시지 아날로그 시그널에 해당하는 시그널들이 전부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X of T가 리얼 밸류드예요. 그러면 어떤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특징이 있죠? X of J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X of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칸주기과 같죠? 이것을 칸주기 시메트리 프로퍼티라고 하죠. 맞습니까? 리얼이면 칸주기 시메트리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오메가 축이라고 하면 매그니튜드를 그리면 똑같고 페이즈는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리얼 이븐이고 페이즈는 리얼 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지난번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그림으로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을 못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것이지. 요 어떤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여기 오메가 제로를 잡으면 이두 개의 요 값은 일반적으로 어떻다고요? 네, 칸주기 페어인 거죠.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편의상 요 부분, 요 왼쪽 부분을 1, 이쪽 부분을 2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면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는 캐리어가 여기 더해지는 라지 캐리어가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이 시그널 1, 2가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이 캐리어의 프리퀀시만큼 쉬프트 되고 또 캐리어의 마이너스 만큼 이제 그러니까 캐리어만큼 왼쪽으로 쉬프트 되죠. 그래서 여기서 편의상 제가 편의상 1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네모랑 세모로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만약 이렇게 제가 X of J 오메가를 그렸다 그러면 X는 컴플렉스 시그널이죠. 절대로 리얼 시그널이 될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1, 2.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1이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죠, 여기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수님, 1이 저거 그 1, 2로 표시하실 때 네. 저게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아니요. 앰플리튜드가 아니고요. 푸리에 트랜스폼 요 함수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부분과 요렇게 생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X of J 네. 오메가를 네 그거를 1, 2라고 한 거예요. 앰플리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쉬프트하면 여기에 1, 2가 들어가고 왼쪽으로 쉬프트하면 이제 이렇게 1, 2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그널과 요 부분이 같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은 거예요. 캐리어가 있을 때는 이제 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 A라는 것을 더하는데 요 A라는 것은 그냥 아무 값이나 더하는 게 아니라 X of T의 절대값의 max 보다 크게 잡아요, A를.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X of T가 요게 A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어때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밴드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X of T 더하기 A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타임 축 위로 붕 뜨는 거예요. X 플러스 A가
위로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고요. 나중에 그 정보통신공학 개론 시간에 들어가면 자세한 용어들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배우진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suppressed carrier인 것은 Y라고 했고 with large carrier인 것은 Z라고 했어요. 여기 A를 더한 것은. 그래서 스펙트럼을 X가 이렇게 됐고 Y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Z는 어떻게 되느냐? Z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 여기 가고 2, 여기도 1, 2 이렇게 되는데 여기 디렉 델타가 있어요. 알겠어요? 축이 아니에요. 디렉 델타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스펙트럼 그려놓은 걸 보면 이게 suppressed carrier 어떤 모듈레이션인지 아닌지 금방 알수 있죠. 캐리어가 있으면 뭐 디렉 델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에 관한 거였고요. 싱글 사이드 밴드에 관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처음에 오메가 m,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m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요 대역폭이 두 배의 오메가 m이 되죠. 지난번에 말을 했듯이 우리가 통신할 때는 이 양수측 프리퀀시만 보고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뭐 5G 이런 거할때 제가 왜 6G에서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써서 새로운 뭐 열겠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아큐파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프리퀀시 밴드라는 것은 매우 스케어스한 리소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민과 군이 서로 많은 주파수를 쓰겠다고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율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XOT가 우리가 리얼 시그널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라지였던 캐리어를 더해서 언모듈레이티드 캐리어죠. 더해서 보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보니까 날아가는 시그널에 1이 이렇게 두번 있죠. 1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2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잠깐 사용하는 밴드 폭을 대역 폭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싱글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DSB에서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필터를 디자인해서 요 낮은 쪽, 그러니까 오리진에 가까운 쪽 절반씩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필터를 이렇게 쓸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 네가티브 있는 쪽에 1, 파지티브 있는 쪽 2가 남죠. 그래서 여기 1, 2 이렇게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C, 여기가 플러스 오메가 C가 되겠어요. 이런 것을 높은 쪽 주파수를 남겼기 때문에 upper side band를 남기는 single side band modu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제 2고 이쪽이 이제 1이 되는데 이것은 위에 double side band 기준으로는 오리진에 가까운 낮은 lower side band 쪽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lower side band SS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다가 캐리어를 또 더해서 보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싱글 사이드 밴드 위드 캐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트랜스미션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리셉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수신할 때는 일단 서프레스드 캐리어 시그널을 트랜스미션 했을 때 어떻게 수신을 하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에서 그 삼각함수의 곱이 삼각함수의 합 또는 차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코사인 A, 코사인 B는 한 다음에 잠깐만 뭔가 합이 있고 차가 있었는데 이게 코코는 코코니까 플러스인데 이게 뭐두 배가 되는지 2분의 1이 되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으로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뭐죠? 뭐 이렇게 됐던가요? 아니면 그냥 더했나요? 오, 기억이 잘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통신에서 얘기하는 타임 펑션으로 생각하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두 시그널을 여러분이 곱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두 개의 톤 시그널을 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1-1 사이에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뭐 코사인들이 합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때요? 2까지 갈수 있죠. 아, 2분의 1이 있겠구나. 맞아요? 그까지는 이제 확실히 알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두 개가 같은 프리퀀시를 갖는다고 해보세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제곱하면 두 배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아, 이게 더하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의 t고 얘가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의 t겠구나. 이렇게 잘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스페셜 케이스로 같으면 하나는 1이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두 배의 프리퀀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신 시그널의 페이즈를 리커버리 할수 있다면, 그러니까 수신 시그널을 뭐 R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말했지만 보낸 시그널은 X of T 코사인 오메가 CT지만 어테뉴에이션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딜레이가 있겠죠.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로 우리가 시선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신되면 사실은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을 우리가 Y라고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어떤 딜레이 T0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T0가 딜레이라면. 그런데 이걸 넣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T-T0에 코사인 오메가 C T-T0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AX T-T0 코사인 오메가 CT에 마이너스 오메가 CT0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X 시그널은 네로 밴드 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T0를 정확하게 추정해내지 못해도 수신기가, 그래서 T0의 어떤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엡실론이라는 오차가 있어도 뭐 대충 맞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트라이앵귤러 타임 펑션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0.1 마이크로미터씩 좌우로 움직인다고 이게 크게 안 달라지죠. 1mm씩 움직여도 크게 안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메가 C가 매우 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시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T0에 어떤 엡실론이 있으면 오메가 C T0에 오메가 C의 엡실론인데 이 오차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충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AXT-T0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어떤 세타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냥 T0도 뭐 0으로 놓지 뭐. 그래서 날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신 시그널이 송신 시그널에 그냥 페이즈만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송신 시그널이 수신되면 어테뉴에이션도 있고 딜레이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 수신 시그널이 메시지에다가 캐리어를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수신됐다고 한 다음에 리시버에서 페이즈를 뭐 이렇게 찾아내는 걸로 했는데 페이즈를 0으로 만드는 걸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 그냥 0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서 일부러 이런 긴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신 시그널을 송신 시그널에 어떤 X of T 메시지에다가 캐리어에 이제 이게 언서튼해요. 이렇게 수신됐다고 모델링하면 그나마 에센스를 잃지 않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된 거죠. 그러면 수신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언서튼한 세타를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저거를 세타를 구하기는 어려운데 뭐 스퀘어링 루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쓰면은 또 찾아낼 수 있고 페이즈 락트 루프라는 걸 쓴다거나 뭐 온갖 테크닉이 다 있어요.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그런데 그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브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걸 쓸수 있다면 어때요? 그대로 수신기에서 바라봤을 때그 메시지가 모듈레이션 하고 있는 캐리어의 페이즈를 찾아내서 그냥 그대로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세타를 곱해주면 어때요? 지난번에 봤듯이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두 배의 오메가 C 위치에 있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건 어쨌든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비싸다는 거죠. 벌키하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까? 이게 처음부터 실제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지만 캐리어를 언모듈레이티드 캐리어를 같이 실어 보낸 거예요.
여기서는 A라고 돼 있어서 메시지를 들어올리는 것 같지만 이걸 또 풀어보면 DSBSC에다가 그냥 A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한 것, 곱해서 더한 것과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좋은데 뭐냐면 센터 프리퀀시가 이렇게 톤이 쫙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밴드 패스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라디오 이렇게 만져본 학생들은 있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거기는 바에서 뭐가 이렇게 주파수가 막 적혀 있는데 거기서 뭐가 LED 같은 게 지나가다 불이 켜지고 이런 거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보면 이런 주파수에 해당하는 캐리어 톤이 들어 있어서 그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오지만 엔벌로프 디텍터라는 포락선 건파기라고 하는데요. 포락선 어려워요. 엔벌로프. 포락선 건파기라고 하는데 캐리어를 보내주면 이걸 써서 이제 쉽게 디모듈레이션을 할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SSB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SSB에서는 여러 이제 트릭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싱크로너스하게 디모듈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그널을 맞아요? 지금 뭐 캐리어를 넣었는데, 프레스트 캐리어라고 합시다. 자, 이 시그널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뭐 W of T라고 할까요? 자, W of T인데 이것이 뭐 캐리어가 페이즈가 세타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뭐 세타를 0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오메가 CT라고 편의상 얘기해 보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오메가 CT가 타임 도메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정보통신공학 개론에서 배우면 되겠지만 일단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얘기는 결국은 WT라는 것은 오메가가 아니라 W 헷갈리는데 예, W라고 합시다. 이 WT를 즉 이게 WJ 오메가를 오른쪽으로 오메가 C 왼쪽으로 오메가 C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그림 그려볼래요?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오메가 C 이동해요. 근데 여기가 오메가 C예요. 그러면 1이 여기 나타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저 멀리 여기 2 오메가 C에 2 이렇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2가 내려오고 또 여기 멀리 마이너스 2 오메가 C에 또2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로페스 필터링 하면 복구가 되네요. 맞습니까? 싱글 사이드 밴드일 때 톤이 있고 저것을 가지고 포락선 건파기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복잡한데 그것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싱글 사이드 밴드 시그널이 어쨌든 메시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걸 요 로어 사이드 밴드로 모듈레이션 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오메가 1이라고 W1이라고 하고 이걸 W2라고 할게요. 자, 이때 그냥 코사인 오메가 CT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 이제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보세요. 얘를 왼쪽으로 얘를 그냥 해도 상관없겠네요. 얘도 어때요? 오른쪽 왼쪽으로 보내는데 얘를 왼쪽으로 보내면 여기 1이 나타나니까 여기 됐네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여기 2가 나타나니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upper side 밴드로 잡았을 때는 제일 낮은 쪽을 오메가 C로 잡고 다운 컨버전 주파수를 내려야 되고 lower side 밴드로 했을 때는 가장 높은 쪽 주파수를 캐리어 프리퀀시로 잡은 다음에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송수신기가 한 페어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페어가 있을 때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겠지만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세 개의 시그널 XA, XB, XC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상에서는 각각 똑같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M 라디오 있잖아요. AM 라디오는 주파수 대역이 여기 요거 약간 넓게 잡으면 한 10kHz쯤 돼요. 그래서 요 간격을 10kHz쯤 띄워요. 최소가. 그러니까 음성이 왜 보통 한뭐 높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6kHz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맞죠. 자, 이렇게 될때다 베이스밴드 리얼 밸류드 시그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곱하는 캐리어의 프리퀀시를 달리하고 간격을 충분히 띄워서 오버랩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면 서로 오버랩이 없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수신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신할 때는 자기 신호에 맞게 공진 회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B 신호를 뽑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샤프하게 올라가는 걸 패스 밴드에서 저렇게 샤프하게가 나머지는 서프레스 해주는 필터를 만들면 될 텐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림 그린 것에서 봐도 알겠지만, 이 필터를 밴드 패스 필터를 굉장히 샤프한 어떤 그러니까 좁은 트랜지션 밴드를 갖는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기는 간단치 않죠. 매우 많은 컴포넌트들, RLC 컴포넌트를 써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끼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옆에 밴드의 신호가 혼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건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높은 프리퀀시에서 highly selective한 필터. 여기서 selective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selectivity 회로할 때 또는 뭐 sensitivity 이런 말로 배웠을 거예요. 뭐 RLC 필터로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샤프하게 스탑 밴드에서 패스 밴드로 올라가느냐. 그걸 selectivity 또는 sensitivity라고 하는데 뭐 Q라는 하이 큐뭐 이런 말도 쓰죠. 파라메터를 써서 이제 셀렉티버티를 설명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센터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똑같은 큐를 갖는 필터의 패스 밴드가 점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헤테로다인 리시버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헤테로다인 이런 표현, 특히 이제 여기서 슈퍼 헤테로다인이라는 리시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용어를 이제 좀 정리를 하자고요. 헤테로 호모는 같은 다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뜻이 있는데 어쨌든 같은 다른 뜻이고 다인이라는 것은 파워란 뜻이래요. 다인은 그런데 실제로 파워가 아니고요. 보면은 이게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헤테로다인, 호모다인, 슈퍼 헤테로다인 할때 다인은 프리퀀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호모다인 리시버라는 게 있거든요. 호모다인 리시버 그것은 같은 주파수를 갖는 시그널을 믹싱해요. 참고로 믹싱이란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멀티플라이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이 하나인데 한 인풋은 주로 시뉴소이달 시그널, 를 넣고요. 다른 하나는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넣어요. 그럼 모듈레이티드 시그널도 이제 센터 프리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믹서에서 어떤 리시버를 딱 봤더니 믹서가 있는데 그 믹서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의 시그널을 넣더라. 이러면 이것은 헤테로 다이닝을 하고 있는 거고 같은 걸 넣고 있으면 호모 다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호모 다인 리시버는 같은 주파수 시그널을 믹싱하는 컴포넌트가 들어있고요. 헤테로 다인 리시버는 다른 주파수로 믹싱하는 믹서가 들어있어요. 슈퍼 헤테로다인도 헤테로다인 리시버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 시그널을 믹싱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것을 왜 슈퍼라고 했는지는 히스토리컬 찾아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 슈퍼라는 것이 결국 지금 현대에 와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IF, Intermediate Frequency죠. IF는 Intermediate Frequency 상에 있는 필터가 픽스돼 있어요. 참고로 인터미디에이트는 한자어로 뭐 중간 주파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호모다인 리시버는 아까 우리가 코히런트 디모듈레이션 할때 얘기했듯이 어때요? 수신 시그널에다가 바로 동일한 주파수 오메가 C를 갖게 곱해가지고 다운 컨버전을 했죠. 베이스 밴드로 내렸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단계 중간에 IF를 거쳐서 내려와요. 헤테로다인 리시버는 그 뭐냐면 시그널이
수신 시그널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C에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리시버 안에서 얘를 중간 주파수 오메가 IF, intermediate frequency 라는 쪽으로 한번 내려요. 이거 내리는 과정은 간단치는 않아요. 어쨌든 내려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시그널로 한번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밴드로 내려서 우리의 메시지 시그널, 예를 들면 음성 시그널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단 내리고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릴 때는 어때요? 당연히 이 시그널과 다른 주파수를 갖는 주로 이제 오메가 C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F. 어떤 때는 플러스를 선택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를 선택하는데요. 디자인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주파수로 믹싱을 하면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IF 시그널을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리시브드 시그널이고 이게 이제 리커버드 된 메시지 시그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헤테로다인 리시버 그럼 IF가 있는 거는 다 헤테로다인이겠구나. 예, 맞아요. 왜냐하면 믹싱을 할때 바로 베이스밴드로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센터 프리퀀시와 다른 주파수를 갖는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가지고 믹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의 시그널만 말을 해서 그런데 이웃하는 시그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네모, 그다음에 뭐랄까요? 동그라미. 이런 시그널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쪽에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네모, 이게 동그라미. 그다음에 여기는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었다고 합시다. 이웃하는 시그널들이 아까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할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수신 시그널이. 그러면 말을 했지만 우리가 얘를 지금 패스 밴드에서 사실 서프레스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필터가 어때요? 높은 주파수에서 샤프하게 못 만드니까. 그다음에 주파수는 스케어스하니까 이웃 스테이션의 시그널이 아주 가깝게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이제 혼신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증폭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 시그널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시그널은 파워가 약한데. 그러면 이 시그널 때문에 내 시그널이 이제 막 묻히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는 대충 필터링을 해요. 이렇게 대충 필터링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IF 프리퀀시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샤프하게 잘라요. 또는 여기서는 증폭을 하지 않고 패시브 컴포넌트로 대충 필터링 한 다음에 IF로 내린 다음에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라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두 가지인데 이 노트에서는 이 친구 교수님이 이제 필터 디자인의 어려움만 설명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사실은 증폭기 문제가 더 컸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때는 요 라디오 스테이션 음악을 듣고 싶고, 어떤 때는 요 라디오 스테이션 음악을 듣고 싶고 하면은, 그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믹싱하는 시그널을 딱 정해놨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IF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차이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필터를 매번 디자인해야 되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믹싱할 때 들어가는 시뉴소이달 시그널의 프리퀀시를 바꾸는 대신에 IF가 일정하게 만들어서 IF단에서의 필터 같은 거를 딱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게 헤테로다인 리시버 중에서도 특별히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얘기해요. 호모다인 리시버는 다이렉트 베이스밴드 컨버전을 하는 거예요. 헤테로다인 리시버는 구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호모다인 리시버가 중간 주파수 대역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앰플리파이나 아니면 필터링을 처리하고 다시 기저 대역으로 내리는 거였는데 여러 개의 이제 우리가 스테이션을 튜닝해서 듣고 싶을 때 믹싱하는 그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의 주파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꾸되 IF 값이 일정하게 만들어서
IF 단에서는 앰플리파이어와 필터가 딱 고정되어 있도록 만든 것이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단 받은 시그널을 코어스, 대충이죠. 그렇죠? 대충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C라고 하면 대충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 IF,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IF와 요 녀석의 센터 프리퀀스가 오메가C라고 할때 그거 높은 걸로 해서 낮은 걸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좀 높은 주파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믹싱을 해요. 그 다음에 요 오메가 IF 단에서 픽스되어 있는 필터로 샤프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필터가. 여기선 코스하게 자르고, 여기선 잘 잘라내고. 또는 여기서는 코스하게 자르고, 증폭을 안한 다음에 IF 단에서 샤프하게 잘라내고, 앰플리파이를 한다고. 아시겠죠? 이러면은 이후탄 시그널이 강해도, 그건 필터링 돼서 없어지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통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아까는 우리가 FDM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제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Time Division Multiplexing. 그래서 이제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은 Frequency 도메인상에서 서로 다른 스테이션들을 띄워서 배치함으로써 혼신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법이었어요. 그러면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시간 축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 축에서 한다는 게좀 이해가 잘안 가요. 예를 들면 시그널 X1이 있고요. 시그널 X2, 시그널 X3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타임 축에서 어떻게 이거를 혼신이 안 생기게 믹싱을 할 수가, 그러니까 멀티플렉싱을 할 수가 있죠.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시그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아비트러리 피리어딕 캐리어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하는 요 방식의 모티베이션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먼저 봅시다. 그 전에는 믹서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믹서라는 게 사실 입력이 두 개, 출력이 하나인데, 여기는 톤 시그널 또는 이제 퓨어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넣었죠. 코사인 오메가 CT 더하기 어떤 세타라든가.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지 않고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오메가 C인 걸 넣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 오버 그러니까 T가 2파이 오버 오메가인 시그널을 이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생길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of T가 이게 인풋 메시지 시그널이고요. 메시지 시그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피리어드가 이제 T예요. 여길 잡았는데 어쨌든 이런 시그널을 캐리어 대신에 넣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걸 만약 곱하는 멀티플라이어를 우리가 서킷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게이팅을 하는 거죠, 시그널을.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는 가능한데 회로적으로도 가능하냐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게이팅을 해요.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이제 0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저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X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X2라는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요 C1인데, 요게 Y1이고, C1 말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펄스가 날아가는. 즉, C1과 폭은 똑같은데, 아니면 C1을 딜레이를 잘 줘서, 오버랩이 안 생기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Y1이면, Y2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Y2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러면 어때요? 시간 축에서 보면 이제 시그널 X1과 시그널 X2가 어쨌든 간에 오버랩은 안 되게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이
요 폭이, 요 델타라고 돼 있는 폭이 이 전체 T의 뭐한 3배 보다 3분의 1이죠. 3분의 1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T가 델타보다 한 3배쯤 되면 시그널 3개로 이제 이렇게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타임 도메인상에서 어쨌든 멀티플렉싱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당연히 그러면 수신기에서, 이건 TX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채널이 있고 통신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수신기에서 그러면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수신기에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 X1을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수신된 Y 시그널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또 게이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 X1 오브 T라는 것과 똑같은 걸 곱해주면 어때요? 딱 얘만 남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질문은 뭐냐면, 결국은 X1과 C1을 곱한 시그널로부터 X1을 복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조건 하에서는. 어떤 조건인지 봅시다. 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메시지, 뭐 아까는 X1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X라고 했어요. 메시지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주파수 영역에서. 네모라도 되고. 그런데 스퀘어 임펄스 트레인, 스퀘어 펄스 트레인이었죠. 조금 전에 우리가 C1이라고 쓴 거. 걔는 어떻게 돼요? 걔는 피리어딕 시그널이니까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할수 있고, 그럼 어때요? 푸리에 시리즈로 하면 프리퀀스 도메인상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디렉 델타들이 쭉 나오는 거죠. 2파이 오버 T 간격으로 프리퀀스 도메인상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믹서로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프리퀀스 도메인상에서는 1 오버 2파이에 두 개의 DTF, CTFT를 컨볼루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 시그널의 맥시멈 프리퀀시 컨텐트의 두 배보다 오메가 C가 크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할 때도 나왔었죠. 그래서 오메가 C가 두배 오메가 M보다 크면 어때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 그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런 것들이 서로 오버랩이 되지 않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잘 배치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복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 이게 수신됐으면, 예, 로페스 필터링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도 가능하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X가 밴드 리미티드고, 맞아요? 밴드 리미티드고, 따라서 맥시멈 프리퀀시 컨텐트가 있을 거예요. 오메가 M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피리어딕, 이게 렉탱귤러가 아니어도 되죠. 그렇죠? 사실 이게 트라이앵귤러라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일부러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푸리에 시리즈를 지금 여기서 렉탱귤러라고 했지만, 트라이앵귤러라도 상관없어요. 또 다른 거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피리어딕 시그널을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나온 시그널이 언뜻 보면 수많은 정보들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로페스 필터링 싹 잘해주면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다 합쳐져서 들어온 시그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쪽 X 메시지 X2가 있는 쪽만 게이팅을 해서 또 얻어냈다고 하면 또 어떻겠어요? 네, 또 필터링 하면 다시 X2 오브 T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아, 이게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도 말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멀티플렉싱을 하면 언뜻 보면 이제 문제는 없지만, 사실 문제가 완전히 없지는 않은 것이, 지금 보면 여기 어때요? 얘가 파이나이트 개가 아니라 계속 있죠. 여기 뭐 싱크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아까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할 때는 그 시그널의 밴드위스들의 각 시그널 밴드위스들의 두 배의 합 정도를 차지했잖아요. 예를 들면 세 개의 스테이션이 주파수 영역에서.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되죠? 얘들은, 예, 얘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사실 X1도 이렇게 차지하고, 맞아요? X1도 여기 어디 차지하고, X2도 요 사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를 차지하죠. 예. 그러니까 프리퀀스 도메인 상에서만 봐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 게이팅을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더 주파수 효율적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고, 아 그러면 몇개 밴드 리미팅 하죠 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게이팅으로 간단하게 멀티플렉싱을 할수 없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날로그 상에서 이런 컨티뉴어스 타임 상에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잘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디지털 도메인 상에서 멀티플렉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통신 시간에 이것은 자세히 배우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관련돼서 했는데, 우리가 라디오 브로드캐스팅에서도 뭐잘 알듯이 AM이 있고 FM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제 차가 이제 현대자동차 i30 그 차량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영구년을 갔을 때 미국에서 샀어요. 그랬더니 XM 라디오라는 수신기가 그냥 달려 있어요. 뭐지? AM, FM은 알겠는데 XM이 뭘까 했더니, 이게 AM, FM은 그 캐리어를 정말 변조하는 데 있어서 캐리어의 어떤 성분이 변조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의 이름이에요. 항렬이 맞는. 근데 이 XM은 그냥 사람들이 라디오 하면 AM, FM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이름을 붙이다가 그냥 XM, X가 익스트림이니까 XM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참고로 XM 라디오는 이게 디지털 세털라이트, 그러니까 세털라이트, 라디오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래서 제 차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딴엔 애국한다고 한국 차를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저는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XM 라디오 방송을 하는 그 위성이 정지 위성인데 북미 지역만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시그널이 전혀 안 잡혀서 놀고 있어요, XM 라디오가. 자, 그러면 이제 AM은 어쨌든 캐리어의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건데, FM은 프리퀀시를 바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우리가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시그널이. 그러면 그 시그널, 밴드패스 시그널이 있으면, 밴드패스 시그널은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정보통신공학개론 배우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밴드패스 시그널, 리얼 밸류드예요. 물론 밴드패스 시그널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항상. 그러면 딱 보면 얘는 뭐라고 하죠? 얘를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페이즈 또는 앵글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페이즈 앵글이에요, 엄밀히는. 페이즈 앵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아니고 요 전체를 앵글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예, 그럼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뭐 앵글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밴드패스 시그널에 우리가 정보를 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메시지를 여기 담거나 여기 담거나, 물론 둘다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난번에 봤듯이 앵글은 그냥 예를 들면 오메가 CT로 고정해 놓고 앰플리튜드만 바꾸는 게 사실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서킷 시간에 배울 텐데, 음성 신호에 따라서 이톤 시그널의 이 엔벨로프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위드 캐리어에 어땠어요? 메시지에 뭐 컨스턴트로 올리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앰플리파이어 있잖아요. 앰플리파이어에다가 중간에 패스에 마이크를 넣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까이 가면 잘 전류가 많이 흐르고 좀 멀리 가면 안 가게 한 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 이게 막이 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간단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AM 라디오가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RCA라는 미국 뭐 음반 회사라고 지금 생각했지만 그 라디오 시장을 꽉 장악하고 있었는데, RCA가 AM 방송을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어쨌거나 이 앰플리튜드를 변조해서, 캐리어의 앰플리튜드를 변조해서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AM이 있었던 반면에, FM은 사실은 요 앵글을 바꾸는데, 이 앵글을 바꿀 때두 가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요 페이즈 앵글에 바로 싣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AM이 두 개가 있어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과 앵글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앵글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가 다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앵글 모듈레이션을 AM이라고 쓰진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요 페이즈에다가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것과 프리퀀시에다 실어 보내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여기 세타라고 돼 있는 데다가 여기다 어떤 상수 곱하고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거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뭐냐면 이 앵글을 한번 미분한 데다가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걸 미분해서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여기 적혀 있듯이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요 메시지가 어때요? 요게 앵글이죠. 아까 세터 오브 t 제가 썼던. 예.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뭐예요? 요거 미분한 데다 이렇게 실려 있죠.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럼 이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이두 개가 이제 이둘 중에서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결국은 선택이 됐거든요. 예. 선택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리시버 만들기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의 역셉트가 됐는데, FM이 PM보다 수신기 만들기가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정보통신공학개론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시그널을 미분을 해요. 수신 시그널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겠지만, 그 합성함수 미분할 때 어때요? 예를 들면 제가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인티그랄 x 오브 타우 d 타우 이렇게 놨는데, 이것을 미분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알죠, 그렇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k가 있어야죠. kxt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긴 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ct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envelope detector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 시그널을 만약 envelope detector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c가 kx의 절대값 크기보다 크면 마치 이게 am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처럼 보이니까 이게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envelope detector에. 물론 여기서는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죠. 그 전에 pure am에서는 어때요? 정확한 프리퀀시였지만.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수신 시그널을 FM 시그널은 미분기 통과시킨 다음에 그냥 AM 디모듈레이터에 있던 엔벨롭 디텍터를 통과시키면 복원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PM보다는 FM이 선택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AM, FM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다음에 여러분이 전기전자공학을 안 배웠거나 시노미 시스템을 안 들었거나 정보통신공학계로 안 들은 사람들은, 아, AM은 모노 방송이고 FM은 스테레오 방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AM, FM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AM도 어떻게 되냐면 라이트, 레프트를 보내면 스테레오 방송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FM에서도 라이트, 레프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합과 차를 보내요. 거기는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FM이 AM보다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음질이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AM은 아까 어때요? 우리가 시그널이 있으면, 음성 시그널이 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걸 일부러 아주 낮은 프리퀀시로 자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소리가 낼수 있는 게한 6kHz 정도니까, 더블 사이드 밴드로 하면 한 12kHz 차지할 거고, 싱글 사이드 밴드로 하면 한 6kHz 차지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 AM 라디오들은 그래서 10kHz씩 센터 프리퀀시가 나눠져 있어요. AM 라디오는 약 10kHz씩 서로 다른 스테이션들이 스페이싱이 되어 있는데, FM은 얼마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뭐 89.1MHz KBS 서울 지역일 거예요. 노래도 있죠. 뭐 89.1,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보면 재밌게도 그 방송국 말고도 FM 라디오를 들으면 전부 무슨 .1MHz예요. 3MHz. 짝수는 없어요. 홀수만 봤을 거예요. 홀수. 항상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메가헤르츠니까 요 단위가 뭐죠? 100헤르츠죠. 킬로헤르츠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폭이 200킬로헤르츠 스페이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인접한 스테이션도 89.3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씩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외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홀수로 끝나요. 점 홀수로.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밴드 폭이 200kHz잖아요. 최대. 물론 그것보다 좀 작겠지만, 왜냐하면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에 중간에 비는 중립 지역 같은 걸 둬요. 그걸 가드 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가드 밴드 무시하면 AM은 10kHz, FM은 200kHz예요. 20배나 더 커요. 이 20배가 바로 높은 품질의 음질,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밴드 위스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 목소리가 200kHz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100kHz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CD 있잖아요. 오디오 CD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44.1kHz로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0kHz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가청 주파수 내에서는 더블 사이드 밴드로 보내도 CD 퀄리티가 이게 40kHz고 스테레오로 보낸다고 해도 80kHz밖에 안 되는데 FM은 200kHz나 쓰고 있어요. 왜 이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할때 보면 막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에도 막 생겼잖아요. 그 임펄스 같이 생긴 녀석이. 그렇듯이 이 FM이란 것은 나중에 정보통신공학 개론 시간에 배우지만 굉장히 넓은 대역으로 퍼뜨려요, 시그널을. 대신에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이에요. 이게 이제 FM 시그널이에요, 둘 다. 서로 다른 인풋에 대한. 하나는 이렇게 스텝이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요. 자, 어느 경우나 어때요? 이 FM은 엔벨로프는 변하지 않죠. 엔벨로프는 같고 어때요? 이게 메시지가 없을 때 비해서 요 오실레이션하는 요 주파수에 메시지가 쭉 증가하니까 주파수가 쭉 높아지죠. 여기서 메시지가 같으니까 주파수가 일정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혼신이 생길 때이 엔벨로프가 막 요동을 쳐요. 우리가 굉장히 고속으로 이동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중 간섭, 멀티패스 효과가 있을 때도 시그널 앰플리튜드가 막 요동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앰플리튜드의 정보를 실은데 앰플리튜드가 언서턴티를 가지고 요동을 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보가 제대로 복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FM은 좋은 게 뭐냐면 앰플리튜드는 요동칠 수 있는데 거기에 정보를 싣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에 실어놨는데 이게 해보니까 매우 매우 좋은 거예요. 참고로 이 FM을 발명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FM 발명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아까 AM을 RCA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FM 기술이 나오니까 이 기술을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에 갖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려고 막 회방을 놔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FM을 만들었던 사람은 큰 돈을 벌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하면 AM과 FM의 차이는 모노냐 스테레오냐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메시지의 밴드위스보다 훨씬 더큰 폭을 쓰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큰 밴드위스를 쓰는 데 있어서 시그널이 그 채널, 무선 채널 있잖아요. 무선 채널의 여러 언서튼티에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통신을 보면 항상 대역폭이 중요한데, 대역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할수 있는 일이 일반적으로 많아져요. 우리 시그널을 채널의 언서튼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똑같이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할수 있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그러면 이제 멀티플렉싱을 할수 있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컨티뉴스 타임의 상각과 거의 똑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렉처 노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 멀티 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멀티 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인데 핵심적인 것은 딱두 가지예요. 뭐냐면 DT 시그널이 들어가서 DT 시그널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레이트와 여기서의 레이트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레이트라고 하면 좀뭐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그냥 수학이 아니라 초시계를 가지고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요 컴포넌트로 들어가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몇 초에 하나씩 탁탁탁탁 들어가는지를 보고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요 아웃풋에서 몇 초에 하나씩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봤을 때그 시간 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멀티 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이에요. 그런데 멀티 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싱 오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할 때처럼 그때는 뭐가 필요했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C2D 컨버터, D2C 컨버터로 CT2DT 컨버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LTI, DT-LTI 필터링, 그다음에 DT2CT 컨버전 하면 그냥 됐어요. 마찬가지로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딱두 개만 알면 돼요. 하나는 업샘플링, 하나는 다운샘플링. 업샘플링은 이름이 딱 주는 느낌이 어때요? 저 레이트가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업샘플링. 높아질 것 같죠? 업이니까. 맞아요? 다운샘플링은 레이트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인데 레이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X of N이 있는데 3 times 샘플링을 하려고 해요. 3 times discrete time sampling인데 샘플링이랑 쓴 continuous time에서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어때요? 듬성듬성 샘플링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간격을 주면 샘플링 인터벌을 주면 듬성듬성 이제 샘플링 하니까 여기서도 n을 3이란 값을 주고 샘플링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기준으로 얘가 0이라고 하면 3 되는 0, 1, 2, 3. 요 값은 리테인을 하고 그다음에 4, 5, 6, 요 값도 가지고 있고, 7, 8, 9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씩 버리는 거죠. 세 개에서 두 개씩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요 시그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상에서 샘플링 되었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레이트가 똑같죠. 맞아요? 이렇게 샘플링하고 나도 얘 레이트와 얘 레이트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탁탁탁탁 나오는 게. 그런데 얘두개 마저 버리고 새로운 시그널을 만들어요. 얘를 옮겨서 여기다 붙이고 얘를 옮겨서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만약 해서 새로운 시그널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시그널. 그래서 요 전체 오버롤 시스템 여기서 버리는 것까지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다운 샘플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3배 다운 샘플러 그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 샘플링 피리어드가 3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많이들 어떻게 표시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시스템을 동그라미를 많이 써요. 이 업샘플러 다운 샘플러는 네모를 쓰면 시스템을 뜻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쓴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운 샘플링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상에서 다운 샘플링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 다운 샘플링에서 3 times 그러면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주기가 3이라고 했어요. 네. 알겠는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다운 샘플된 시그널을 DTFT 해보면 되죠. 그런데 이 설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시그널의 DTFT, 그다음에 이 시그널의 DTFT,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레이트가 달라진 시그널의 DTFT까지 세 개를 다 해보겠어요. 그래야지 각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X라는 시그널에 요런 피리어딕 시그널을 곱한 걸로 볼수 있어요. 그럼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컨볼루션인데 DT니까 서큘러 컨볼루션이겠네. 맞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X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자, 그런데
내가 매 N마다 이제 살아남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드는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간격이 2파이 오버 N이 되죠. 지금은 굉장히 크게 그렸지만 2파이 오버 N이 되겠어요. 이 그림은 뭐 N이 제 생각에 N이 3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2파이 오버 3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큘러 컨볼루션이니까 요거 하나만 따서 얘랑 컨볼루션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는 어때요? 요 폭이 2파이 오버 3보다 크기 때문에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았죠. 맞아요? 만약에 작으면, 즉 이게 폭이 더 넓었으면 이렇게 에일리어싱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샘플링 하기 전에 먼저 DT 샘플링 할 때도 에일리어싱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컨티뉴스 타임 샘플링 할 때처럼. 그리고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 똑같이 성립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린다고 했잖아요. 두 개씩. 그러니까 매세 개마다 두 개씩 0이니까 버리는 것을 여기서는 디스카드 제로 밸류즈에서 똑같은 n이 주어져요. 그럼 n-1개를 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렇게 멀티레이트 프로세싱을 해서 최종적으로 버려진 시그널을 얻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 노트에서는 데시메이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데시메이션은 다운 샘플링과 필터링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링 팔로우드 바이 다운 샘플링이 사실은 데시메이션인데 같은 말로 쓰기도 해요. 다운 샘플링과 데시메이션을 같은 말로 쓰기도 하고 뜻을 거꾸로 쓰기도 해요. 여기서는 거꾸로 썼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 데시메이트가 무슨 말인지를 먼저 봅시다. 다운 샘플링은 이제 뭐 알겠잖아요. 그렇죠? 아, 멀티레이트인데 레이트를 떨어뜨리면 사는 샘플링이구나. 본래 이 데시메이션은 데크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10, 10이란 뜻이죠. 예전에 로마에서 그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런데 뭐 용맹하지 않아서 이제 전투에서 졌어요. 근데 누가 용맹하지 않았는지 잘못 가려내겠어요. 그러면 로마는 자기 군인인데도 불러가지고 데스메이트를 했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번호로 쫙 매긴 다음에 제비를 하나 딱 뽑아요. 10장 중에. 그래서 모듈로 10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에서 데스메이션은 10명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10 times decimation을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했다고 할 때는 뭐냐면 사실은 10개 중에서 9개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만 살리고. 그래서 약간 뜻이 바뀌었어요. 근데 decim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decimation이 일어났는데 필터링은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데시메이션까지 일어났어요. 보세요. N이 3일 때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 그다음에 샘플링, 그다음에 이게 데시메이션이에요. 필터링은 안한 데시메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되죠? 예,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한번 했어요. 여기서 데시메이트 된 시그널의 DTFT는 요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매 N마다니까. 그러면 NK 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를 매 n을 multiple of n마다 evaluation을 하면서 대신에 어때요? 얘를 어떤 새로운 n으로 바꾸고 얘를 n분의 캐피탈 n over 캐피탈 n으로 바꾸면 되죠.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데시메이션 하기 전에 시그널의 스케일드 된 거예요. 오메가 축으로. 그림을 볼까요? 예를 들면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게 DT 샘플링을 했어요. 3배로. 예. 그래서 여기 2파이를 3등분한 것만큼 됐잖아요. 이게 2파이 오버 3.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2파이 오버 3잖아요. 요 지점이 파이 2파이가 되게 늘린 거예요. 다시 3배로. 그렇잖아요. 2파이 오버 n이 2파이가 되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데시메이션 하고 나온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주파수 영역에서.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하는 걸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업샘플링 또는 DT 인터폴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DT 인터폴레이션.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어떻게 됐죠? 유니폼 샘플링의 반대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었죠. 아,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이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업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을 다른 의미로 많이 써요. 업샘플링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로를 집어넣어서, 알겠어요? 레이트를 높여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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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되는데 제로를 두 개씩 넣어서 출력에서는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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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요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n을 2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로를 하나씩 넣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컨볼루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그널에다가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 씌우고 씌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자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아까 봤죠. 데시메이션을 거꾸로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파이였던 게 이제 어때요? 2분의 파이로 가는 거죠. 2파이였던 게 파이로 가는 거죠. 왜냐면 n이 2니까. 아까 했던 거의 리버스 오퍼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필터링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 시그널을 이렇게 로페스 필터링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지금 뭐냐면 여기다 싱크펄스를 씌운 거죠. 싱크펄스를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의 파이널인데요. 우리가 콤팩트 디스크, CD나 아니면 DVD, 디지털 비디오 뭐 디스플레이에 뭐 DVD를 보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에디슨의 추금기라고 여러분 대충 알고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 추금기만 보통 생각하지 이 추금기에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는 잘안 봤을 거예요. 보통 이런 LP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 보세요. 뭐캔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생긴 캔에 토마스 에디슨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사실은 요 뚜껑을 딱 따잖아요. 캔을. 그러면 원통처럼 생긴 플라스틱 기둥이 나오고요. 여기 홈이 이렇게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면서 홈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LP판처럼 납작한 걸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캔을 사고 팔수 있게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해서 바꾼 거예요. 마그네틱 테이프도 있죠. 요즘 잘안 쓰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는 다 요즘 뭐 요즘 잘 없죠 오히려. 예. 하여튼 뭐 CD, DVD 플레이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보이고 물리 시간에 여러분이 이걸 디프랙션 그레이팅과 관련해서 이그젬플로 봤을 거예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쓰냐면은 요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데 요삥 돌아가는 걸 하나 보면 요게 여기 트랙이면 요 하나의 트랙에 이렇게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잖아요. 요 밝은 것을 이제 배드 요거를 피트라고 할 거예요. 피트가 파진 거예요. 예, 랜드 배드가 아니라 큰일이에요. 예, 랜드와 피트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쫓아가는 거를 요렇게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랜드 피트를 요런 식으로 매핑을 해요. 그래서 요걸 랜드가 나올 때마다 1 그다음에 피트가 있을 때 0인데 피트의 길이 피트가 길잖아요. 그러면 제로가 더 많은 거예요. 여기는 짧고 여기는 엄청나게 길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뭐 non return to zero 뭐 return to zero 뭐 해서 코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어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로 읽는 거죠. 레이저로 안에 보면 모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레이저가 요 모터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트랙을 읽을 때는 저 안쪽으로 가 있고 바깥쪽 트랙을 읽을 때는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요 트랙을 정확하게 못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 컨트롤을 통해서 정확하게 요 트랙을 따라가면서 가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키스가 이렇게 날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럴 때가 있죠. 하지만 에러 컨트롤 코딩이라는 것을 기법을 써서 또 에러가 안 나도록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CD 음악을 들으면 이제 뭐 귀가 시리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해하기 힘든 거고 16비트 다이나믹 레인지 즉 퀀타이제이션을 위해서 16비트를 할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파워로 10에 10승 그러니까 100dB죠 100dB. 엄청나게 노이즈 레벨이 사실 낮아서 CD를 들었더니 소리가 이상하더라라는 것은 사실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말했지만 CD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CD는 뭐 모든 음향 기기가 전화도 마찬가지지만 밴드리 미팅을 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듣는 주파수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한 데시벨이에요. 요 그래프가 뜻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Hz짜리 톤 시그널을 뚜 하고 왜 우리 청력 검사할 때 흘러보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요 40dB보다 커야지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10kHz면 요 다음 눈금이 20kHz죠. 로그니까. 이거 했잖아요. 지난번에. 20kHz 좀 봤더니 어때요? 소리가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우리 귀에 안 들리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10Hz면 로그 스케일의 그 다음 눈금은 20Hz죠. 20Hz도 거의 100dB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요 정도 주파수 레인지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어떻게 하냐면 오디오 CD에 담고 싶으면 또는 하이 피델러티 오디오로 해서 보이스 오버 LTE 하고 싶으면 20kHz를 맥시멈 프리퀀시 컨텐트가 되게 AA 필터링, 안티 에일리어스 필터링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뭘 하면 되겠죠. 그런데 CD는 20kHz로 샘플링을 안 하고요. 44.1이라는 이상한 걸로 샘플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해진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일단 40보다는 커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20까지 했으니까 두 배면 40kHz잖아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램에 의해서. 그런데 영화라든가 영화는 예를 들어서 한때는 15프레임도 썼고 지금은 주로 24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TV는 약30 프레임 퍼 세크로 돼 있어요. 60프레임이나.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게 40보다는 커야 될거 아니에요. 40kHz보다는 큰 숫자면서 이런 것들의 공배수가 되는 걸 찾아봤더니 아 얘가 적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필터링의 어려움 이런 걸 생각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뜻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게 가청 주파수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안티에일리어스 필터링을 20kHz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남죠. 맞아요? 얘를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인데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꿔요. 44.1로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44.1이잖아요. 그러면 요 AB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AB 나오고 그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또 AB 나오고 왜냐면 쉬프트 하는 거잖아요. 44.1마다. 요게 AB 나와서 그냥 안티에일리어스 필터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안티에일리어스 필터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쁘게 잘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AA 필터를 샤프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요 간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배 업 샘플링을 해서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 여전히 있는데 먼저 코스하게 잘라내요. 컨티뉴스 타임 필터로. 코스하게 잘라낸 다음에 44.1의 4배인 176.4K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176.4K로 보면 안티에일리어스 필터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꾸면 얘가 2파이가 되죠. 이건 킬로 헤르츠라서 2파이 오메가 오버 2파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프리퀀시 헤르츠를 많이 쓰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여기를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상에서 잘라내는 거는 쉽게 할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200포인트 좀 많아 보이지만 디지털은 쉽게 할수 있죠. 200포인트 FIR 필터. 그러니까 리커시브 필터링을 안 해. 리커시브한 어떤 그게 아니라 무빙 에버리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샤프하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디지털 AAF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우리가 데시메이션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데시메이션을 해서 4배 데시메이션을 하면 다시 뿅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B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D 플레이어도 똑같은 짓을 해요. CD 플레이어도 어떻게 하냐면
먼저 CD에서 데이터가 스토어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를 쓴다고 했으니까 제로를 3개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업샘플링을 해요. 그럼 타임 도메인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프리퀀스 도메인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2파이라고 하면 이게 요 구간에 한 번, 4개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오죠. 그래서 업샘플링을 한 다음에 업샘플링 한 다음에는 어때요? 요거 필터링해서 없애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또 디지털 도메인상에서 필터링해서 없애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얘를 D2A 컨버전을 하든가 얘를 다운샘플링 한 다음에 D2A 컨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그잼플로 CD 또는 DVD에 담겨 있는 시그널을 예를 들면 음악이라면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꺼내냐를 이제 봤는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소위 말해서 업샘플링, 다운샘플링 또는 데시메이션, 인터폴레이션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DSP 시간에 이제 다시 배울 거고 핵심은 어쨌든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꾼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서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면 굉장히 난이도 높은 아날로그 시스템 디자인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신뢰도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 만드는 법은 뭐예요? 우리가 딜레이 컴포넌트 같은 것만 써야 되면은 LCCDE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메모리가 충분히 허용되고 요즘 그렇죠. 컴퓨테이션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렇죠. 심지어 라즈베리파이처럼 OS 얹어가지고 막 그냥 거기다가 돌아가는 범용 계산 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FIR 필터인데 굉장히 탭 많은 거 넣어서 그냥 컨볼루션 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여기 시그널 젠 시스템즈 시간에 배운 타임 도메인 디자인 앤 어널리시스, 프리퀀시 도메인 디자인 앤 어널리시스, S 도메인, Z 도메인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LCCDE, Difference, Differential, 멀티레이트 프로세싱, 샘플링 뭐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통신 과목, 정보통신공학개론, 제어 과목, 자동 제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들으면서 여러분이 또 전공하고 싶은 것 주제를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회로 이론에도 뭐 거꾸로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배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볼수 있을 거고 디지털 서킷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배운 G 트랜스폼과 관련해서도 또 공부를 할수 있겠어요. 자,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시험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렇죠? 네,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